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언니, 수능 8일 남은 고3인데, 가습기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수능 8일 남은 고3인데, 방송 보고 있네요. 수능 잘 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딩딩딩딩,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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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I want you, 핑미야.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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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제가 고3 여러분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핑미를 부를 테니,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무엇이다? 이 방송을 끄고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이다. 오늘 회선 A채널에서 이렇게 생방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G마켓이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마켓에서 세일하는데 여러분이랑 이렇게 같이 쇼핑을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일하고 있는데 화장품 부자인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써보고 뭐 괜찮다, 뭐 이런 아이템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여러분이랑 같이 지마켓을 보면서 쇼핑을 해볼까 합니다. 좋지? 우왕굿. 우왕굿. 자, 그러면 오늘의 지마켓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언니, 지마켓에 헬로키티 가습기 나왔는데 그거 들어가 보시고 리뷰해 주세요. 그거 정말 예뻐요. 자, 지마켓 없어요. 지마켓, SVIP라고, 다영이님이 지마켓 SVIP라고. 뭐 여튼 지마켓에서 여튼 VIP, SVIP 이런 멤버십을 새로 오픈해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나 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하네요. 여기 서련이가 이렇게 예쁘게 광고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11월 9일이니까 오늘 내일까지인 거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사야 될것 같고, 저도 오늘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번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래, 네가 동영상에서 보던 그 여자다. 자, 오늘 방송은 지마켓 협찬 방송인 거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서련짱 카와이하고도 나도 이렇게 올백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 올백을 할 수가 없지. 난 이만한 운동장 한 트랙이지. 400m 계주를 할수 있지. 자, 서련보다 언니가 더 예뻐요. 그거 AOA 팬카페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시면. 빈말 감사합니다. 여튼 나는 기쁜데, 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저런 멘트들이 올라오면은. 자, 바로 그러면 우리 지마켓 세일 제품이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왜 지마켓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냐? 등급은 심플하게, 혜택은 강렬하게, 지마켓 멤버십이 새로워졌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지마켓 멤버십이 매우 뭔가 새로워져서, 뭐 쿠폰도 자기 멤버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패션 뷰티 10% 할인 쿠폰을 먼저 일단 받아놓고 시작을 할까? 오케이. 그리고 패션 뷰티 받았고, 리빙 레저도 일단 받고 시작을 해볼까? 잠깐, 신규 가입? 내가 신규는 아니지. 다들 지마켓 가입은 돼 있죠? 지마켓에 신규 가입인 사람은 엄청 드물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요거는 아마 안될것 같은데? 한번 눌러놔 볼까? 응모 가능 조건이 맞지가 않대. 그리고 2016년 첫 구매도 아닌데? 이거 나도 응모 조건 아닐 안 된다고 할것 같은데? 바꿔 먹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아까 패션 뷰티 10% 할인 이거 받았고, 리빙 레저 10% 할인 받고, 그 다음 마트 식품 5% 할인도 받고 시작을 합시다. 지마켓 가입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마켓을 가입하면은 여러분은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네. 15,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할인 쿠폰 일단 다 받고 시작을 해봅시다. 할인 쿠폰 뭐 없어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어머나, 나 SVIP네? 오호! 오호! 나도 몰랐는데 SVIP래. 우왕굿!
그러면 자, 쿠폰을 다 받고 나서 한번 쇼핑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딜. 이게 매일 데일리로 여기에 뜨는 특가 상품이 다른가 봐요. LED 시계인데, 나 이거 신입네 사무실에 이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 싶었는데, 이게 6만 원이, 6만, 아, 원래 한 7만 원돈 하는 게 6만 원이 됐다고? 만원 할인이라고? 그럼 꽤 할인 폭이 큰 거네. 근데 이게 은근, 좀 봅시다. 오늘따라 언니 왜 이렇게 술톤 같죠? 술톤이니까요. 이게 벽에 신입네 사무실에다가 이걸 달아놨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쁘지 않나?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 크기도 한 이만한 것 같거든요. 신입네 사무실에 이게 있었어. 예뻐. 6만 원. 아, 꼬꼬핀으로 걸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 이런 거 벽에 붙이는 거 붙일 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반짝이는 등. 얘를 그냥 양면 테이프를 붙였더니 이게 벽지가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벽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꼬꼬핀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벽지핀.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집에는 아직 안 필요한 것 같다. 심플하고 예쁘죠?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나요? 이거 밝은 곳에서 되게 잘 보여요. 신입네 사무실이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었는데, 밝은 편이었는데, 밝은 데서도 되게 잘 보였던 것 같고, 매일 오전, 내일 10시에 올라오는 게 끝이겠네. 지름각이에요. 언니 손왜 그래요? 이게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받고 온 헤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왕굿 뭐 이럴 때마다 손에 막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은 신경 쓰이겠지만, 그리고 계속 오늘 방송하는 동안 끊임없이 언니 손왜 그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겠지만,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받고 온 그런 헤나라는 건데요.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요. 한 2주 가는데 지금 지워지고 있는 도중인 건데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5번이고 10번이고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왜 손이 왜 그래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나라고 채팅으로 여러분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쇼핑을 해볼까? 해볼까? 화상 자국 같아요. 그쵸? 얘가 조금 이렇게 빨갛게 남아가지고, 손바닥에는 빨갛게 남고, 여기가 열이 있는 부분이라서 빨갛게 남고, 이런 데는 이제 갈색으로 남는. 이거는 헤나가 아니고 오늘 이제 섀도우 이렇게 칠하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토디앙,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 자원봉 본초? 이게 뭐지? 생리대인가? 토디앙에서 생리대도 나오나? 아닌가? 뭐지? 자음부? 아, 애기 기저귀였구나. 뭔가 한방 그런 기저귀인가 보다. 한방 컨셉에. 언니, 저 시계 지금 팔고 있는 시계는 원래 나온 회사보다는 조금 좋은 편 아니라던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진짜 예뻐서 사줘도 좋을 듯. 밝기도 엄청 밝아서. 우리 집에 아직 벽시계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항상 곁에 있으니까 굳이 벽시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도리스 뉴욕. 아까 도리스 뉴욕 봤다고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오, 가방 귀엽네. 자, 라이언 덕후님이 회사원님 손이 왜 그래요? 이제 들어와서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한 1분마다 한 명씩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채팅으로 저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헤나 받아서 저런, 한 줄로 깔끔하게 요약.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나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귀여운데? 오, 아, 이게, 이 털뭉치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구나. 귀여운데? 상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요런, 얘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다. 28,000원이면 괜찮네? 28,000원이면 괜찮은데, 얘도 귀여운데? 얘도 깔끔하고? 난 이런 깔끔한 가방이 좋더라. 뭔가 이렇게 좀. 언니, 제거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네, 깔끔한 가방이 좋아. 이렇게 뭔가 복주머니형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뭔가 상자처럼 그런 디자인이 전 그런 디자인을 좋아해서 그럼 복주머니도 뭐 깔끔한 복주머니긴 하지만 아까 네모네모한 게 귀여운 것 같은데? 아 깔끔한 것 같은데? 오! 오! 올? 저 페이지 어디서 보나요? 지금 밑에, 여기 밑에 더보기란 아마 누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귀엽다. 얘 되게 특이하다, 디자인. 오. 올. 약간 복주머니인데 뭔가 원통형으로 복주머니의 그 쪼글쪼글함을 감춰놨어. 내가 안 좋아하는 그런 쪼글쪼글함을 감춰놨어. 깔끔한데? 38,000원이야. 38,000원이야. 38,000원에 잠깐만 얘 일단 킵해두고 이거 원통형 얘 21번 킵해두고 얘 상품이 좀 많은 거 같으니까 한번 쭉 보자. 38,000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보온도시락. 보온도시락 뭐야? 요즘 저런 디자인이 유행인 듯해요. 그쵸? 깔끔하면 예쁘네. 질투에 화신 공효진 백인 듯? 아하. 가방 다 되게 깔끔하고 예쁜데? 요런 더스트백도 주고, 괜찮은데? 이게 지금 21번이었죠, 아까. 21번이 57,800원이었던 게 38,000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를 깎아주는 거냐? 57,800원이었던 거에서 38,500원이면, 19,000, 오, 19,300원. 거의 2만원 돈 깎아주는 거네? 올. 근데 나는 얘 아까 봤던 거. 3번, 얘도 예쁜 것 같아. 같이 쇼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예쁜 것 같아. 근데 얘는 이 털 복숭이가 여기 아예 달린 건가? 탈부착 아닌가? 아, 근데 얘는 가죽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뭔가 빳빳한 사피아노 가죽 그런 게 아닌가 보네. 확대해서 보니까 아까 그 보온 가방. 얘 괜찮은데? 되게 괜찮은데? 색깔이 브라운, 그레이, 블랙, 카키가 얘 카키랑 블랙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브라운, 그레이, 그레이도 엄청 다크한 그레이, 블랙이랑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레이. 38,000원이면 되게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그쵸? 색깔이 조금 브라운? 브라운 괜찮나? 여러분, 투표 받습니다. 내가 지금 브라운 대 그레이. 브라운 대 그레이.
자, 여러분,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그레이? 카키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거의 까만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고3인데 응원해주세요. 고3인데 응원해주세요.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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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브라운이 맞네. 그치? 브라운이 낫지? 브라운이 괜찮지? 그러면은, 20몇 번이었지? 20, 요, 나와라. 21번. 허이, 허이, 허이. 21번에, 브라운, 어? 템 브라운, 내가 잘못 눌렀나? 21번 맞는데? 어? 21번에 왜, 뭐, 템 브라운이 있고 다크 브라운이 있어? 뭐지, 이건? 언니, 이럴 땐 후기입니다. 아하! 천잰데? 천잰데? 아. 포토상품평. 어딨어? 휴지통 메고 다니는 사람들. 휴지통 메고 다니는 사람이 왜 휴지통을 산 사람이 별로 없지? 왜 보온 도시락통 산 사람이 별로 없지? 다크 브라운이에요. 그래요? 자, 다시. 1번 아니야. 21번이야. 21번에 다크 브라운이라고 맞는 거죠? 일단 장바구니 담아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전공 분야가 나왔습니다. 아유, 전공 분야가 나왔습니다. 마몬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지금 원뿔원 하네. 원뿔원이네. 박지영님이 오, 생방이야. 아니거든요. 녹화방송이거든요. 마몽드 이거 립틴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자, 여러분을 위해서. 짜잔! 지마켓에서 이 마몽드 립틴트 한번 써보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컬러가 9번 넘버 메모리 이거 하이라이트 틴립 틴트에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왜 보이질 않니? 하이라이트 립 틴트에 9번인데요. 아유, 여러분 보기 힘들게. 어떻게 해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 없네요. 내가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9번이랑 지금 6번이네요. 화장품 리뷰, 드디어! 우리의 전공 분야. 근데 지금 화면색이 좀 너무 푸르딩댕이 그렇죠? 오늘 제가 바른 컬러가 사실 이거 9번이거든요. 이게 되게 벽돌벽돌한 색이에요. 그쵸? 이게 화면에서 지금 발라놓고 나니까 되게 빨갛게 보이는데. 봐봐, 발라놓으면 되게 빨갛게 보여요. 원래 이게 벽돌색이거든요, 이렇게. 아, 바르면 빨갛게 보여. 이런 카메라 색상이. 벽돌 안 맞는데. 그리고 이거 6번은 엄청 지금 사진상에도 그렇지만, 여기 지마켓 화면상에서도 그렇지만 엄청 형광핑크예요. 근데 이게 나는 얘가 조금 이렇게 무스 같은 제형이거든요. 무스 같은 제형이라서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은근 광택감도 있어. 막 건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 했지 오늘 발라보면서. 언니 눈 멍든 것 같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언니 오늘 얼굴이 다 빨개요. 기다려봐. 이따가 좀 손을 보자고. 이따가 손을 보자고. 기다려봐. 지금 이거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원뿔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몽드에서 또 추천템 있나? 마몽드 추천템 있나요, 여러분? 마몽드에서 메이크업 제품은 제가 많이 안 써본 것 같아가지고. 마몽드 이거 크리미 틴트 컬러밤에서 매트한 타입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얘네도 지금 원뿔원 중인가? 로즈워터 토너, 요거는 헤어팡팡? 마몽드 아이섀도우, 오늘 여기에는 아이섀도우는 없는 것 같네. 마몽드 헤어팡팡, 예? 예? 헤어팡팡 섀도우? 얘는 기름종이네. 오일스탑 팡팡 하이라이터 동안보 컬러밤 오렌지 매트팝 예뻐요. 오렌지 매트팝 나걔걔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집에 지금 오렌지 매트팝 이 뭐지 몇 번이지? 아몽드 장미 토너. 근데 나는 이거 장미 토너 내 피부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았어. 써봤는데 약간 조금 그랬어. 그냥 다 질러버리고 싶. 근데 마몽드는 이런 클렌징류는 되게 순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로즈워터 토너는 저는 조금 그랬는데. 무궁화 보습크림. 맞아, 그거 다들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오늘 무궁화 보습 크림은 없네? 벨벳 로즈나 있지, 갖고 있지, 이미 갖고 있지. 그러면, 마몽드는 이쯤으로, 그 다음에 AHC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전품목 원뿔원 AHC 써본 사람, AHC 이 브랜드 써본 사람, 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AHC 이거 써본 AHC 이거 써본 사람 있나? 세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한대요. 모델이 근데 다 완전 쟁쟁해. 난이 브랜드를 써본 적이 없는데 막 김혜수가 있어. 왕. 나 김혜수 완전 좋아. 저요, AHC에서 좋은 거좀 있나요? 진짜 촉촉해요. AHC는 아이크림 유명해요. 여기 있네, 아이크림. 딱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네. 아이 세럼도 있고 아이크림도 있었네? 아이크림, 다 아이크림이네. 뭔가 다 아이 관련이네. 아이크림 유명해. 어떤 게 제일 유명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70%야! 70% 세일이야! 여긴 원뿔원이고 여긴 투뿔뚜야. 중국에서 인기 많아요. 아이크림이랑 마스크팩 유명하던데. 홈쇼핑 브랜드 아닌가요? 저 테레비를 안 봐서. 제가 테레비를 안 봐서. 방금 들었는데 오늘 지마켓 광고 방송인가요? 정답. 엄마가 뭐가 괜찮지? 저 아이크림을 쓰는 버릇이 잘안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긴 하네. 핸드 클린앤 클렌징 클렌징 오일 좋아요. 저거 걔하는 아이? 선스틱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선스틱 이거 투명하고 이런 거 여름에 갖고 다니면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얼마나 그 햇빛이 강합니까? 그럴 때 이런 투명한 선스틱 갖고 다니면서 팔 이런데, 그리고 목 이런데, 이렇게 쓱쓱,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바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AHC 에센스 커버 팩트 써봤는데 촉촉하긴 해요. 선스틱 진짜 편해요. 그쵸? 오, 저 선스틱 좋아요. 그쵸.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원뿔원. 근데, 아직 이건 여름 되면은 한번 리뉴얼이 될것 같아. 겨울엔 더 필요하니까. 겨울에는
겨울에는. 회사님 반팔 안 추우세요? 집안이에요. 에이지 모이스트 선 에센스요. 난 아까 님들이 여러분이 아이크림 좋다 그래가지고 아이크림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이게 종류 되게 많은데 여러분 나뭘 사야 될까? 프라이빗 리얼 아이크림 포페이스. 프라이빗 이건 똑같은 거고 리얼 프리미엄 리얼 아이크림 포페이스. 어? 뭐야?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색깔이 다르지? 얘는 갈색이고 웬 얘는 파란색이지? 큐브는 똑같은데? 왜 다르지? 70%짜리요. 그거. 이게 제일 유명하니까 1번으로 나와 있는 건가?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장바구니 담는 걸로. 난 여러분 믿고 이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 아이크림 쓰고 있는데 촉촉하고 좁쌀 같은 것도 안 나고 괜찮았어요.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 다 발라요. 와, 부자. 뭐, 근데 뭐, 부자라고 하기엔, 뭐, 원뿔원 해가지고 두 개에 16,000원이니까 한 개에 8,000원 거라니요? 괜찮은데? 얼굴에 다 발라도 괜찮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속 충전 케이블. 잠깐, 이거 고속 충전. 왜 하나씩 나다 보고 있니? 좀 중간중간 넘어가도 될 텐데. 아니, 내가 오늘 핸드폰을 수리를 맡겼거든요. 이 고속 충전 케이블은, 여러분, 고속 충전 케이블은 그냥 번들 케이블이랑 다른 겁니까? 고속 충전 케이블은 번들 케이블이랑 다른 겁니까? 얘네가 더 빠릅니까? 난 번들 케이블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USB 케이블은 뭐 다른 게 있겠어 하면서 별로 고속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방 금지어. 지금 우리 방 금지어를 어? 지금 우리 방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될그 금지어를.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그냥 넘어갑시다. 별 차이 없다고 하니까. 잠깐 열좀 식히고. 자, 그리고 맞아.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응?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응? 자, 그리고 아모레 맞아. 나 이거. 이거 세럼은 없나? 세럼만 있는 건 없나? 나 이거 세럼 사고 싶었는데. 샴푸 듀오 세트? 샴푸랑 얘 세럼 같이 있는 것만 있네. 이번에 세일하는 품목에는. 오리지널 얘만도 있나? 세트만인가? 잠깐. 이거 여러분이 세트만 있네. 세트만 있네. 그러면 다음에 얘만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얘, 세럼만 있는 걸로 사는 걸로. 그리고 크리넥스. 집에 휴지 있어. 얘도 각티슈 같고. 있어. 귤젤리, 여러분, 귤젤리 먹어보십시오, 귤젤리. 귤젤리 맛있어요. 하루에 두 개씩 귤젤리, 이거. 회사원님의 추천템입니다. 맛있어. 우리 집 냉장고에도 지금 있지. 귤젤리 맛있어요. 귤젤리 맛있어. 언니 유튜브 방송 찍고 오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아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유아가 없으므로.
저도 귤젤리 먹습니다. 그쵸? 귤젤리 맛있죠? 귤젤리. 오? 휠리스라고? 요새 뭐야? 휠리스가 요새 다시 유행하나? 헐? 야, 나 휠리스 막 세븐이 몇년 전이냐, 그게? 세븐이 막 신고 나오던 그 휠리스? 와, 요새 이렇게 불빛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새 휠리스가 다시 나온다고? 핫하다고, 심지어? 요새 초딩들이 타고 다닌다고? 다시 유행한다고? 와, 이거 나 고딩 때, 학교에 이거 신고 와가지고 무릎 망가뜨린 사람 여럿 있었지. 해피투게더에 나왔어요. 그래서 세븐이 다시 이걸 타고 다니는 거야? 디자인은 그때도 휠리스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아름답진 않았지만 불빛이 나온다는 거에 휠리스 나는 이런 바퀴 달린 건잘 못하겠더라고. 롤러 스케이트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애기들 완전 신고 다닌다고요? 헐. 야, 진짜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 중딩도 타고 다닌다고? 뭐 중딩 초중딩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 불빛도 나오고. 난 불빛 나오는 운동화는 갖고 싶다. 빨대컵. 동네 초딩 반 이상이 타고 다닌다고? 그 정도로 빅히트야? 대박인데? 저거 타는 거 영상 찍어주세요. 이것보다 나는 이런 바퀴 달린 거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뭐 롤러 브레이드라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아니면 그냥 롤러 스케이트 타는 게 나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 이것보다는. 탄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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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탄산수. 깨? 깨? 깨 탄산수? 탄산수 근데 뭐야, 여러 가지 말하자. 나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건 안 먹어봤는데. 제주에서 온 탄산수라고? 오랜만에 탄산수 좀 시켜볼까? 한라봉향, 라임향, 자몽향. 나는 자몽이지. 탄산수는 자몽이죠. 자몽 20개. 오! 20개에 8,900원이면 잠깐. 계산기. 나와라, 계산기. 8,900 나누기 20은. 헐! 한 병에 445원이야.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리고 데스크탑? 이런 비싼 것도 파나 보네. 100만 원? 뱅앤올룹슨? 이거 뭔가 그 애플에서 나오는 그 휴대폰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걔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나는 아직 컴퓨터 바꿀 때가 안 됐으니까. 비비고 군만두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나 이거 비비고 군만두 말고 그냥 만두가 맛있는 것 같아. 지금 냉장고에 있어. 그리고 뷰티 유튜버 극찬 보다나 40ml 봉고 되기. 자, 우리 전공 분야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공 분야 나왔어요. 뷰티 유튜버가 극찬했다는데, 뭐 나는 극찬한 적 없지만, 물론 뭐 뷰티 유튜버가 나 혼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보다나 40ml 봉고데기. 보다나 봉고데기 어떤가요? 짠! 나도 있지롱. 근데 이게 40ml잖아요. 이게 긴 머리일 때는 되게 굵은 컬 내기가 좋은데, 지금 저 정도 막 거지존 머리. 요 정도나 아니면 좀더 짧으면, 이 컬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C컬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이 40ml 컬이 더잘 예쁘게 되려면 머리가 더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 길 때는 썼지,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고데기였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40ml 고데기고. 저거 좋아요? 편하던데요. 이거는 제 지금 머리 길이 쇄골 3cm 아래?
까지만 해도 좀 이거는 너무 굵기가 커가지고 너무 시커리지만 여기보다 한요 정도 긴 때부터서 요 정도에서부터는 이렇게 컬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미용실을 하고 그런 컬. 그런 컬. 그리고 그 밑에 있죠. 비달사순 32mm 순간가열 핑크 본고데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데기는 이겁니다. 저 이거 굵기별로 두세 개 있어요. 굵기별로 두세 개가 있는데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꽝꽝꽝 어디를 잡아도 뭐 잘못 눌리는 왜 이런 데에 온오프 버튼이 온오프 버튼 툭티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을 때마다 띡 하고 눌려서 막 꺼지고 이런 거 되게 우리가 화나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고 다 버튼들이 이렇게 안으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그리고 아래 코드 당연히 잘 돌아가고요. 저는 아래 코드 안 돌아가는 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집게 부분이 여기까지도 머리카락이 잘 집혀요. 그래서 봐봐요. 머리카락 이렇게 이렇게 찝잖아요. 얘도 잘 찝어줍니다. 고정력이 괜찮아서. 머리 말기가 되게 편해요, 얘. 저는 얘 추천합니다. 다 있네요. 후기 장난 아님. 저 이거 지금, 이게 32mm는 이 기장에서는 조금 컬이 뭐, J컬? 뭐, 한, 요 정도 컬? 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좀더 길어야 예쁠 것 같고, 이것보다 좀더 가는 거 25mm로 제 길이보다 더 짧은 분들은 25mm, 그리고 제 길이보다 긴 분들은 32mm를 추천합니다, 저는. 언니, 유주 불러주세요. 싫어요. 싫거든, 유주야. 자, 내려봅시다. 뿌티첼 과일 젤리. 뿌티첼, 우리 다이어트 해야지. 아? 이미 끝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오늘 지마켓 쇼핑 제품들 다 봤습니다. 뭐또 없나? 오잉? 오잉? 잠깐, 2탄이 11월 7일 이승희님이었으면? 설마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설마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제 또 억사포 분들이 하셨구나. 그러면? 설마 이 오른쪽 버튼을 또 누르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맞아. 그리고 이거. 이거. 여러분. 여러분. 짜잔. 키스미.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키스미 에서 왜? 믿음의 키스미에서 여튼 한정판 이런 세트가 나왔다고 해요. 이거 뭐냐? 키세스랑 콜라보인가 봐요. 그래서 구성이 믿음의 키세스와 믿음의 키스미가 콜라보해서 이게 저이 마스카라 브라운 마스카라에 볼륨 타입. 얘는 보면은 볼륨이라고 써 있고 얘는 롱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두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 세트가 12,600원. 저렴한 거죠. 왜냐면 이거 마스카라 하나만 해도 18,000원인데 이거를 초콜릿까지 끼워주면서 하면은 이렇게 저렴한 거지.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 얘는 제가 안 써봤고 키스미는 키스미는 컬링 좋아하시는 분들 컬링이 마스카라의 모든 것이다 하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키스미 정말 강과 같은 그런 마스카라인데 어쩌 이렇게 제가 좀 피곤한 날에는 얘가 약간 눈이 시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대안이 없을 때 정말 괜찮은 그런 마스카라고 그리고 히로미의 그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앤 블랙 얘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 진짜 안 지워짐. 얘네 파워 안 지워짐. 페어리 드롭스 얘네는 제가 안 써봤고 K 팔레트 원데이 타투 얘네도 얘네는 막 눈썹을 그리면은 하루 종일 안 지워진다는 거야. 언니 헬로키티 언니 키스미 좋아요. 좋습니다. 키스미의 위력은 제 영상 중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 영상을 보시면 키스미의 위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키스미라는. 회사원님, 아까 사신 원플러원 아이크림 어디였죠? 뭐였지? 그, AHC였고, 지마켓 저거 세일하는 건 모바일에는 안 보이나요?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 이것도 파워 안 지워짐. 그리고 이거 엄청 새까만. 저 이거 있어요. 오스칼 리퀴드 이거. 그리고 얘네 안 써본 거고 아이브로우 얘도 안 써봤고 얘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브로우 파우더였고 얘네 안 써봤고 캔메이크. 나얘 좋아해요. 19번. 퍼펙트 아이즈 브라운. 전 4호. 4호 이거 되게 예뻐. 약간 핑크 브라운 계열. 맞아요. 저는 베르사유가 더 좋아요. 베르사유의 특징은 엄청 새까만 거고, 키스미는, 베르사유는 여튼, 엄청 새까맣게 나와요. 발색이. 그, 리퀴드 아이라이너가. 그리고, 마스카라 리무버. 키스미 마스카라 살려면 이거 리무버 있으면 좋고. 엥, 이거 비누, 유명한 비누. 양세형이 화장품 모델을 한다고? 아! 엘리자베스 코팩이 이게 패키지가 양세형인 건가? 아닌가? 다른 제품인가? 엘리자베스 이거 코팩은 유명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팔고 있군. 여튼 저의 추천템은 이거 캔메이크 퍼펙트 브라운 4호가 약간 아유 뭐 4호에 국한될 거 없이 이거 캔메이크 퍼펙트 브라운 얘네는 정말 저렴하고 괜찮은 섀도우고 얘 베르사유의 장미 리퀴드 아이라이너 얘네 되게 새까맣게 나오고 까맣게 한 방에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거고 키스미 마스카라 이거 아마도 제 생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구매한 마스카라가 바로 키스미일 것이다. 그럴 것이다. 언니, 립 제품 정보 알려주세요. 립 제품은요? 어머나? 디디걸님. 이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쓰면은 다른 분들이 채팅할 때 렉이 걸린대요. 뭐, 여튼 이모티콘은 자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립 제품 정보는 자, 여기서 나오는 회사원의 빅픽처! 로레알 파리. 여기 가면은 지금 로레알이 또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나랑 짠 것처럼 립이 어디 거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데, 일단 오늘 얘 마몽드 거 하이라이트 립 틴트 9호 넘버 메모리. 랑 얘를 같이 바른 거거든요. 이거 뭐냐? 로레알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얘죠. 로레알 컬러리쉬 르 엑스트라 오디네어 립 라커. 아니다. 이거 벨벳 립 라커다. 이거 매트한 타입이니까 벨벳 립 라커의 103번입니다. 얘는 로레알이 세일이라니 사야지. 얘는 아까 오늘 카메라가 조금 프로딩리하게 나와 약간 보라보라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까 마몽드의
저기였거든요. 벽돌색. 근데 얘는 지금 화면에서 좀 보라색처럼 나오는데 얘가 좀 핑크빛 벽돌색이고 얘는 그 웜톤빛, 주황빛, 노랑빛 벽돌색이에요. 근데 얘도 로레알 파리 얘도 되게 괜찮았고 로레알에서 저의 추천템 몇 가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입술이 건성이는 벨벳 눈으로만 감상합니다. 총총 립밤 바르고 바르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로레알 아이템은 먼저 트루매치 블러 크림 저 이거 오늘 써봤는데 약간 프로페셔널의 파워 저렴이 버전? 요거 트루매치 블러 크림 너무 잘안 나온다 이 웹캠이라서 이거 프로페셔널이랑 가장 비슷한 질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로레알 파리 이거 파운데이션 맞아 언니 아까 키스미 어떤 사이트 했어요? 여기 밑에 링크를 눌러가지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마켓이랑 같이 하는 광고예요 광고입니다 예 파운데이션 괜찮고 그리고 로레알은 요거 요 파우더립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파우더립이라서 어떻게 뭐냐 뭐랄까 이게 각질 안 일어나는 안 이렇게 뺏겨진 입술 안 뺏겨지게 한 그런 파우더립인가 했는데 그냥 파우더였어. 그냥 파우더였어. 그래서 로레알에서는 얘 빼고 얘는 다 괜찮은 거고 이 제품들은 로레알 파데 여러분 로레알 파데 제가 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제 손에 있습니다 트루매치 이 트루매치 파데는 일단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트루매치 파데가 몇 가지 색이 있냐 한국에 여기 보면은 한국에 들어온 원래 이게 트루매치 색상이 거의 막 12개 넘게 거의 20몇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아 우리나라에는 4가지 색상이 나왔나 보네 잠깐만 여러분한테 이거 색상 고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트루매치 파데 색상이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만 들어왔나 본데 일단 트루매치 파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깨끗하게 바닥을 비운 파데가 세 가지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루매치 파데라는 지금은 리뉴얼되기 전 버전이었긴 하지만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텍스처. 약간, 제가 오늘 쓴 건데, 촉촉이까진 아니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매트매트하게 되는 애도 아니고, 적절한, 그냥, 피부 표현은 촉촉? 매트가 있으면 적절히 중간 정도인 것 같고. 지성! 맞아, 지성한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성일 때 이걸 잘 썼어요. 20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아본, 제가 네 가지 색상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화면 색상이 조금 보라보라하게 나오지만 다 보여드릴까요? 색상을. 어떻게 할까? 보여줘. 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한번 보여주지. N1번. 여기 있다. N1번. 딱 집은 게 N1번이네. 제가 지금 손에다가 이거 헤나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일단 N1번이 누드 아이보리라고 하는데 N1번 바르고 그 다음 F1번.
아, N 1번 지금 바른 게. 아, 뭐, 근데 옆에다가 바르면 좀 달라 보이겠지. 그 다음이 G 1번. 아, 얘는 좀 이따가 바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다크닝이랑 무너짐 어떤가요? 다크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이거 뭐 10년 전 버전 쓰고서도 다크닝은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이거 트루매치 파우더도 되게 괜찮은데 그거는 우리나라 안 들어왔나 보네. 1번은 일반 피부톤이라고 해요. N1번이 일단 기본색이고, 그 다음에 F1번 어딨냐? F1번 여기 있다. F1번 발라주고 시계 방향으로 갑시다. N1 발랐으니까 F1 바르고 F2번 여기 있다. 그 다음에 G1번 골드 아이보리. 이렇게 네 가지 색상 팔에다가 한번 발라봤습니다. 보이나? 이, 내 보이기 힘든 부위에다가 발랐어. 자, 여기서부터 N1번, 일반 피부톤. 오늘 제가 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F1번, 로즈 아이보리. 약간 핑크기 같아 보이는 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 얘가 로즈 아이보리고, 그 다음에 F2번, G1번인데, 23호 쓰시는 분들은 이거 G1번을 쓰시면 되겠고, 보통의 21호다라면은 이거를 쓰는데, 제가 오늘 이거 쓰고도 조금 밝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 21호 쓰시는 분들은, 약간 핑크핑크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F1번. 그 다음에 약간 좀 붉은기 가라앉히고 싶다 하는 분들은 F2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조금씩 색이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하얀 피부 N1번. 그리고 노란기 도는 피부 좀 화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F1번. 좀 핑크핑크한 피부 F1번. 그 다음에 좀 붉은기 잡고 싶다. F2번. 그 다음에 보통의 23호는 G1번. 아이고,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 지워졌지? 언니, 얼굴에 노란기가 돌고 홍조가 있으면, 그러면 홍조는 컨실러로 잡고 노란기는 핑크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니, 답장 좀 해주세요. 싫은데. 싫은데. 아, 맞다.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16,800원이라고 하네. 원래가 24,000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레알에서 나는 마스카라는 외국 사람들한테는 맞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아이라이너는 괜찮았고, 내가 진짜 파워, 로레알에서 파워 추천템은 이겁니다. 컬러 팔레트. 이겁니다. 이게 진짜 두루두루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지. 요거.
얘가 1호, 2호 있는데, 로즈랑 베이지가 있는데, 전 이거 로즈 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베이지는 약간 여기에 초록빛 도는 카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쓰기가 애매했던 때도 있는데, 로즈는 버릴 색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로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아이섀도우 조합은 무한한 그런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회사원. 아, 맞아! 맞아! 네, 이걸 까먹을 뻔했네. 로레알 이거 괜찮음. 선크림. 이거 완전 스테디셀러죠, 이거. 팔레트 가루날림 별로 없어요. 팔레트 가루날림 괜찮나요? 별로 없어요, 가루날림. 이거 잠깐 26,000원짜리가 16,000원이라고? 만원 깎아주는 거야? 헐. 26,000원짜리인데 만 원을 깎아줘? 대박인데? 그리고 헤어오일은 장미향이라는 헤어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모바일로는 어떻게 보나요?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있는 거야?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회사원의 지마켓, 본격 지마켓 쇼핑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지난데도 이뻐요. 아까, 요, 다혜님이 언니 오늘 화장 지난데도 이뻐요. 아까 막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막, 어? 막 화장 너무 무섭다고 막. 좀 혼내줘요. 좀 혼내줘. 아까 막, 애들 막 화장 너무, 무섭다고, 뱀파이어냐고, 막, 예쁘대잖아. 예쁘대잖아. 자, 여러분. 조금 얼굴, 막, 마저 먹는 것 같다고, 막. 예쁘대잖아. 회사님 작년부터 팬이었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인호님. 연서님, 메이크업 때문에 설명에 집중이 안 됐어요. 어딨어? 화장 예쁘대잖아. 예쁘대거든? 자, 여러분, 오늘 지마켓과 함께하는 회사원의 본격 지마켓 세일하는 거 쇼핑하는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는 듣고 오늘 저는 그냥 지마켓에 이렇게 장바구니 3개를 넣고 63,000원을 곧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제 영상에 등장할지는 안 할지는 나중에 앞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언니 일본 팬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뿅.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빠잉을 할 시간이에요. 빠잉을 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지마켓과 함께하는 회사원의 본격 지마켓 쇼핑하는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11시 23분인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이제 잘 자요. 소름 돋았어? ASMR.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